자, 김진경 본부장님은 오늘 키워드 또다시 뜨겁게 달릴까? 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뭔가 요즘에 조금 지지부진한 업종이나 종목들이 아닐까? 다시 뭔가 좀 힘을 낼 수 있는 이 새로운 업종, 섹터 어떤 것을 주신 건가요, 본부장님? 네, 올해 상반기 동안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조정일 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지금이라도 2차 전지주 매수를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올해 워낙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고평가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워낙에 빠르게 달린 만큼 지금의 경우는 주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쉬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멀리 내다봤을 때는 일단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주요 선진국들이 이 친환경 정책 기조가 또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성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반대로 생각을 해서 다른 2차 전지 종목에 비해서 아직까지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워낙에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경우는 주가 수준을 고려해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바로 우호적으로 이 전기차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의 경우 이제 테슬라는 이 사이버 트럭 양산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신형 모델 3가 완성 단계 진입을 했다라고 전해진 상황입니다. 포드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조금은 덜한 특정 전기차 시장에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만큼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심리의 경우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확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한 시장의 경우는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오히려 좀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2차 전지 관련주보다도 아직까지는 좀 오르지 않았던 또 이 상대적 덜 올랐던 관련주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진경 본부장님은 2차 전지 한때 이제 올해 상반기에 우리 시장을 가장 뜨겁게 만들었던 2차 전지 지금 쉬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때 덜 올라간 2차 전지 종목들 중에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들을 잡아서 수익을 좀 추구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네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아직 덜 간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이제 부품주 중에서 상신 EDP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핵심 제품의 경우가 중대형 각종 캔 그리고 원형 캔인데요. 이 핵심 고객사가 바로 삼성 SDI입니다. 이 삼성 SDI로부터 전체 매출의 거의 90%가량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 SDI에 대해서 이제 전망 고객사 행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기 뭐 GM이라든지 볼보라든지 이렇게 주요 전기차 업체들과도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가 이렇게 고객층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규 거래선을 또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를 하고 있는 2차 전지 수요에 좀 대응하고 있고요. 또 최대 고객사를 통해서 원통형과 그리고 중대형 캔 생산실질 고르게 증가세를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삼성 SDI 내에서는 이 상신 EDP의 비중이 중대형 캔의 경우는 한 50%가량, 그리고 원형 캔의 경우는 한 80%가량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신 EDP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캔에 대한 이제 부품은 대규모적인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진입을 하기 힘든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신 EDP의 경우는 이렇게 좀 중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심 고객사를 통해서 주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동사의 경우가 한국이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헝가리에 생산 공장을 두면서 삼성 SDI에 또 수요에 좀 대응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는 미국 법인 설립도 준비 중인 것으로도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완성차 업체들이 또 생산 단가 인하를 위해서 원통한 배터리도 채택하고 있어서 오히려 동사에게는 계속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자회사인 상신 헝가리에서는 빠르게 매출을 또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삼성 SDI가 이
헝가리에서 1, 2공장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또 2공장의 경우는 캐파까지 증설하고 있고 또 역시나 중대형 정제 캐파도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헝가리 시장에서의 또 성장도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삼성 SDI에서는 또 유럽 생산 라인 증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오히려 지속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동사에게는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상신 EDP의 일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겁게 올랐을 때 상신 EDP의 경우는 생각보다 주가 크게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경우는 어느 정도는 지지라인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9,000원 초반권에서 지지라인을 확보를 하면서 서서히 다시금 반등 시도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바닥권을 탈출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지금은 가격적인 면에서는 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21선 돌파하게 된다면은 23,000원 바로 61선 부근까지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의 경우는 지금은 조금 짧게 잡아서 18,600원으로 손절라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의 경우는 21선 부근 그리고 21선 부근을 돌파하게 된다면 2차 목표가 61선 부근을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신 EDP를 오늘 관심 있는 종목으로 살펴주셨는데 가격 전략까지 마지막에 잘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한 달 사이에 조정을 좀 많이 받긴 했는데 이제는 거의 바닥 좀 다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상신 EDP의 상승을 기대해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 이 키워드 또다시 뜨겁게 달릴 수 있을까? 2차전지 관련된 이런 투자 의견,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어떤 종목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조정받을 때 사야죠. 네. 그런데 전혀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된 쪽인지 모르는 종목, 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KPS라는 회사인데요. KPS. 네, 이 회사는 OLED 쪽에서 들어가는 마스크 인장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늘리는 증착기에 이어서 중요한 부품이죠. 근데 이 회사가 또 하는 게 바이오 사업부가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이쪽에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OC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좀 앵커님 같이 좀 이제 약간 강박증이 좀 많으신 분들 이런 쪽을 위해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네. 네, 꼭 좋게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와 함께 또 볼 수 있는 게 자회사가 세기리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내년부터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는데 뭘 하냐면 LFP 관련된 폐배터리 재활용을 합니다. LFP도 재활용해라고 하는데 합니다. 나머지 들어가는 리튬 인산 철에서 인산이나 철은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리튬 뽑아내야죠. 그러면 그쪽에서 변화를 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라고 보여지는데 회사가 아마 지분을 계속 확보시켜서 한 100%까지 늘려서 안으로 끌어들일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실적 그대로 잡힌다라고 했었을 때 내년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조금씩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주가는 횡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한번 잘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KPS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숨겨진 2차전지 관련, 배터리 관련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 주실까요, 김민수 대표님?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긴 합니다. 네. 올라와 있는 것보다 안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거의 횡보합니다. 횡보하는데 이럴 때 과거에서도 한번 횡보하다가 레벨업이 시작되면 쭉 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 타이밍 보시면서 박스권 상단부 돌파하는 모습들과 함께 아마 목표가를 삼게 되면 직전 좀 다음 저항권이나 14,000원대 정도가 다음 목표가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지금 가격대상 9,5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손절로 대응하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